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프라모델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된다 그래야 되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면서 이것저것 잊어버리기 딱 좋은 마음을 비우면서 머리도 식히고 약간 정신 수양도 하고 약간 어려운 그러니까 손재주도 좀 부리면서 약간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간다 뭐 이런 거 조금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작업들을 할 때는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크 2 건담 마크 2 RX 178인가요? 178. RX 178이네요. 하여튼 예. 아무튼 여기 두 개가 있고 저 퍼스트 건담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먹선 넣기를 이제 전부 다 해준 겁니다. 먹선을 집어넣는데 연습을 많이 했죠. 여기 보면 결합 부위에 여기 먹선이 스며들면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빔샤벨 이쪽도 갈라져서 본드질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 보자. 접사 시작. 어디가 접사냐? 여기냐? 봅시다. 접사 안 되네. 예,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 얇은 부분이 갈라져 가지고 먹선 넣기 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아무튼 퍼스트 건담의 이 조촐하고 단순한 이런 맛을 그 다음에 나온 제타 건담에서 초창기가 아니고 제일 첫 편에 나오는 아무튼 여기 약간 근육질 약간 우람해진 느낌 늘씬한 건담에서 이렇게 우람해진 듯한 그런 느낌 있죠. 얘도 RG를 한번 조립해 보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일단 포기입니다. 딴 거를 좀 질러가지고 돈이 없어요. 아무튼 자 RG 건담을 RG 마크 2 RX 178 건담 마크 2입니다. 어저께 이제 리뷰 영상을 찍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이 메인 프레임을 무버블 프레임 영화상이 아니고 아무튼 애니상에서 무버블 프레임인데 실제로도 얘도 뭐 프레임에다가 장갑을 덧대는 방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네요. 자 일단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프레임 보시면 일단 부분적으로 이 호수 같은 게 조립되는 게 이 건담의 특징이죠. 특징이나 여기 빔샤벨 옆에 밑에도 호수가 장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먹선을 많이 집어넣어서 꽤나 볼만해진 그런 게 보일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 예쁜이 RX 178입니다. 자 여기 가슴 부위 보이고 여기 가운데 코어 같은 거 들어있고 여기 콕핏이 보입니까? 여기 사람 앉는 의자는 보이는데 뭐 파일럿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파일럿이 아니고 파일럿이네요. 파일럿은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튼 여기 조종석이 보이고 실제로도 여기서도 가동을 약간 이렇게 열고 일단 칼로 하긴 좀 그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리면 보입니까? 이래가지고 여기 내부의 콕핏이 살짝 보여야 되는데 약간 보입니까? 보일락 말락 보자 땡겨보자 슈 코핏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코핏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 코핏하고 같은 거죠. 보이십니까? 안에 조종석이 보이는 거죠. 아무튼 3배? 1배 돌아왔다. 아무튼 뚜껑 닫히고 덮이고 이 정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살아있고 거기다가 관절 움직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일단 다리가 거의 뭐 2단 옆착이 가능하고요. 쭉 찍기도 가능하고 쭉 찍기 가능하고 팔도 뭐 만세 다 되고 쭉 찍기 가능. 거기다가 이 녀석은 스커트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뭐 참고로 스커트 뒤에도 보면 꽤나 디테일이 살아있죠. 여기 보면 뒷면도 디테일이 좀 살아있고 여기도 뒤집어 보면 잘 떨어지네. 일단 조심해서 들어올 디테일이 좀 살아있죠. 이래저래 아주 만족스러운 녀석입니다. 먹선을 여기저기 다 넣어주니까 꽤나 볼만해지더라고요. 보기가 좀 좋죠. 딱 봐도 3만원짜리가 이 정도면 떨어졌다. 이렇게
부품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떨어졌네. IG가 부품 분할이 워낙에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씩 이런 거는 살짝 본드 신공 같은 거로 약간 이제 본드로 완전 붙여버리는 게 아니고 결합 부위에 본드를 살짝 발라줘서 두껍게 만들어서 안 떨어지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본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네, 자 프레임을 살펴봅시다. 만세 되고 팔도 거의 90도 이렇게 팔도 거의 이렇게 완전히 90도에서 더 굽어지게 이렇게 되고 쭉 펴고 네, 되고 이렇게 관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0도 꺾고 여기서 더 꺾어지죠. 이렇게 네, 이중관절에서 네, 훨씬 더 꺾어지고 앞쪽에 이 드러나 있는 부분에 보면 실린더가 여기 약하게 보이죠. 여기 실린더가 여기 약하게 보입니다. 이게 또 움직일 때 실린더가 어떤 식으로 가동하는지 실린더 이것도 통짜 프레임으로 돼 가지고 쑥쑥 이렇게 들어가고 올라가고 실린더가 이렇게 재생이 재현이 되어 있어요. 네,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셨듯이 이제 호스 같은 게 잘 보이고 단점으로 짚자면 여기 보시면 아이고 좀 정리 아이고 자 단점을 짚자면 여기 보면 이제 분할 구조가 여기 오른쪽으로 여기 돼 있죠. 그럼 이쪽에는 왼쪽으로 좀 돼 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오른쪽 오른쪽 돼서 이 녀석 이 녀석이 같은 금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봐도 앞쪽에서 보면 이게 대칭형이라 보시면 여기에 선이 여기 보면 여기가 약간 두껍죠. 여기도 이쪽이 약간 두꺼워요. 이게 그래도 앞쪽 무릎에서는 그렇게 표가 안 나는데 뒷면에서 보면 여기에 줄을 가 있는 게 바로 표가 납니다. 아무리 눌러도 꾹 눌러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붙질 않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부품 분할이 여기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조금 보인다. 뭐 그 정도에서 뭐 3만 원짜리 키트에서 뭐 그 정도면 솔직히 이 프레임만 해도 이 기술이 야 이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반다이니까 이 정도 내는 거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자 프레임 허리도 어느 정도 예, 자유롭게 돌아가고 옆으로도 자유롭게 이 정도 잘 돌아갑니다. 이 정도면 뭐 나름 괜찮고 모가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옆으로는 안 움직이네요. 앞뒤로 움직이네요. 자 그리고 자 다리 받고 이제 발목 쪽 여기 봤죠. 발목 쪽까지 움직이는 거 보고 그리고 앞꿈치 이렇게 예, 내릴 수 있는데 특이하게 이 녀석은 이렇게 앞꿈치가 움직이면서 앞 발가락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이 발가락은 이 지금 이 녀석 건담에서는 재현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부품 분할이 되어는 있는데 떨어져 안돼 부품 분할이 되어는 있지만은 앞이 따로 움직이게 되려면 이게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얘는 안 움직입니다. 여기가 부품 분할은 돼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아무튼 네. 자, 앞발가락이 부품 분할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움직이게 관절로 재현은 되어 있지만은 부품 분할이 되어 있어도 위에 이제 잡는 이 발등 때문에 이제 움직임에 제약이 있어서 앞발가락은 뭐 내부적으로만 재현되어 있다. 네, 뭐 그 정도입니다. 얘가 앞발가락을 이용한 뭐 포즈 자세는 취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3만원에 이 정도 디테일에 이 정도 물건이면 예, 건담 RG 모델은 거의 한 번씩 꼭 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색칠도 안 하고 먹선 넣기 하나 사서 자 먹선 넣기 이거 4,500원인가 먹선 이거 하나 사고 그리고 약국에서 에탄올 요 꾹꾹꾹 에탄올 있습니다. 에탄올 여기 통에 넣어가지고 지금 쓰는 건데 에탄올에 면봉 넣어가지고 빠가바가바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제 먹선을 넣어가지고 스티커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칼질 좀 잘해서 이제 게이트라 그러나요? 하여튼 런너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 잘 다듬어줘서 이렇게 만들면 꽤나 괜찮은 프라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프라모델 시작을 건담으로 하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탱크나 이런 거를 좀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 제가 만든 거 프라모델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예. 네, 이제 원래의 저의 예, 취미였던 프라모델 만들기
건담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시작하게 될지 몰라니 어릴 때 이제 아카데미째 이제 젯 건담 뭐 이렇게 얘를 뭐라 불렀지? 그냥 젯 건담이라고 기억하는데 하여튼 마크 2 건담 이렇게 불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아카데미째 제가 사진 하나 넣어드릴게요. 아카데미 거 이거 아무튼 그 녀석을 그 녀석도 프레임이 이렇게 가동률이 되게 좋고 손가락이 움직였거든요. 예, 지금 이 뭐 대단히 이만큼은 아니었어도 이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이렇게 손가락이 요거 따로 이 세 개가 따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요 앞부분 요것만 움직였네. 하여튼 그렇게 움직이고 무릎이 이렇게 가동되는 녀석은 처음 만져봤거든 제가 그때. 그래서 나름 충격이었는데 아카데미에서 예, 아마 카피품이었을 겁니다. 예, 카피품을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녀석. 예. 그리고 프레임에는 웬만하면 먹선 안 넣는 게 좋긴 한데 예, 프레임에도 여기 붙어있는 이 녀석들은 뭐 먹선을 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먹선을 한번 살짝 한 1분 정도만 넣는 것을 해봅시다. 예. 자,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조립을 다 해놨으니까 드러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팔꿈치 여기 약간 하고 여기 다른 데 거의 안 드러나고 뒤쪽 여기 요 옆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자 보자 여기 옆쪽에 줄 같은 거 여기 하고 요 사이 약간 정도 여기 하고 여기 뒤꿈치 약간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선을 여기 뒤꿈치에 넣는 수준 정도 뒤꿈치에 먹선을 넣는 수준 정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충분히 흔들어 주고 탈탈탈 털어서 자 확대가 되나요? 네, 3번 네, 좋아. 자 일단 가슴팍에 한번 넣어볼까요? 가슴팍 줄 가는 거 보이죠? 네. 너무 세게 가는데 이보다 좀 약해야 되는데 닦아 넣으면 됩니다. 일단 네. 일단 가슴팍에 세 줄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흘러 넣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목에도 살짝 넣어볼게요. 목에 한 방울 났는데 이렇게 퍼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목구멍 있는데 여기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 방울 잘 되네. 슉. 아이고 여긴 잘못 넣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먹선을 넣으면 흘러 들어가는 게 느낌이 딱 나죠. 자 흘려 넣었습니다. 먹선을 목에다 한 방울 더. 네, 됐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에탄올을 묻혀서 면봉으로 묻혀가지고 닦아내면. 튀어나온 부분에만 주로 닦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예, 마이너스 몰드가 되어 있는 이 몰드 부분에는 고여 있는 게 안 닦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먹선 넣기인데 먹선 넣기를 이제 닦아내다 그래서 워싱이라고 그러죠. 워싱. 일단 제가 아는 거는 그렇습니다. 90년도 초에 예, 했던. 자 여기도 좀 넣어볼까요? 한 줄 슉 슉. 자 먹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만 해가지고 닦아내고 이것만 해도 디테일이 엄청 차이 나서 정말 다른 완전히 다른 모델이 돼요. 자 목선 넣었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점 같은 거 얘도 한번 찍어볼까? 얘는 좀 욕심인가? 얘는 좀 욕심 같다. 아마 닦여 나갈 것 같은데 그냥 버립시다. 아무튼 이런데도 뭐 디테일 살리려면 한 방울 놔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먹선. 별. 슉. 아이고 많이 넣었다. 뭐 닦아내면 되니까. 이렇게 많이 넣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아예 닦아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슉. 슉. 네, 닦아냈고 약하게 한 방울만 싹 놔주면 네. 약하게 놔지나? 약하게 한 방울만 다시 똑같네. 네. 아무튼 네.
일단 이렇습니다. 네, 녹색은 좀 넣어줬죠. 보이고 코빛 재현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런데도 라인이 드러나거든요. 자, 보자. 안방을 놔주자. 이렇게 흘려 넣어주는 게 먹선 넣기입니다. 먹선 넣기. 여기는 드러나는 부분이라 넣어줍니다. 여기도 드러나기 때문에 넣어줍니다. 조금 표가 덜 나나? 너무 많이 넣어도 보기가 안 좋아요. 이건 좀 닦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닦아주면 돼요. 나중에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축축 만들어주는 것도 재미진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넣어줘야 되네. 내부에. 네. 들어. 네, 여기도. 너무 새까매졌다.